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낼 때마다 경북도 내에서는 규탄대회나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행사가 산발적인 경우가 많아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항을 독도 홍보 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3.1절과 8.15 전후는 물론 평소에도 일본 규탄대회가 수시로 열립니다. 도내에서는 울릉군과 포항 시내, 그리고 도청이 있는 대구에서 주로 분산 개최됩니다. 특히 도산하 독도재단은 대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독도 문화대전 시상식도 거의 대구에서 열립니다. 도청과 가깝다는 게 주 이유로 보입니다. 올 연말쯤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하면 이번 기회에 독도 행사를 포항으로 흡수해 포항을 독도 홍보 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구미경실련은 산발적인 일본 규탄 행사를 포항으로 집중하고 독도 재단을 포항으로 옮기며 또 독도의 달 문화학술 행사와 독도 문예대전 시상식도 내륙으로 갈 도청보다 포항 중심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고 또 행사도 좀 산발적이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포항시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욱이 독도 유등축제를 포항 운하에서 열 경우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상벽을 이루면서 관광 자원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제안을 내심 반기면서도 울릉군과 논의를 거치겠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경북도와 울릉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취할 수 있는 정책과 시책 사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미발 독도 거점 도시 육성이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 행정력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